그러니까 그에 가르치면서 지천을 안 했어요. 지천 들을 일을 또안 하고. 가인이가 무명가수 시절 때 목포를 한번 왔어요. 이번에 아버지 마지막 공연이니까 내가 와서 빛내줄게. 아버지 체크해놨어. 어메. 가인아. 네. 안녕.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힙스타일 들어가거라. 화이팅. 아니 근데 선생님 송가인 씨가 이제 시시상청 잘 나오고 하청도 잘 나오고 네. 모든 성음 다 잘해요. 네. 소리는 잘한지 알겠습니다요. 네. 어려서부터 인성이 남달랐다. 아 착해요. 그 우리 송가인은 인성이 우선 사람은 예술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이 착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마음씨가 착해야 되고 악이 없어요. 걔는 악이가 없어요. 아주 마음씨가 곱고 비단같이 고운 애기야. 내가 그러니까 걔 가르치면서 지천을 안 했어요. 지천 안 하고 지천 들을 일을 또 안 하고 학교 끝나면 그냥 이제 우리 공부 끝나면 학교 강주로 와서 그 기숙사 있었으니까 그냥 강주로 가고 왔다 갔다 그것만 하고 크면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크면서는 내가 졸졸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으로 대학 보낸 뒤에는 보낸 뒤에는 이제 간혹 한 번씩 저 창공고 때 내려와서 하고 가고 닦고 가고 이랬지 저 계속은 이제 못 왔죠. 계속 못 학교 그 공연이만에 집중되는 이 얘기들이 진실이랑 우리 저 가인이 하는 얘기가 깐당하면 신이 올라오고 갔다가 뭐냐 이게 그 무속 구슬 저 어디 곧 뭐 별신 곳 뭔 곳 자꾸 중앙대학교에서 맨날 그것만 했나 봐. 그 군만 그래. 가리키는 거야. 군만. 아빠 나 신 내리겄어.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렇게 별신굿이야. 뭐다 동해 먼지. 맨날 그 군만 하루 댕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 내리겄다 가더라니까 진실이가. 그러니까, 아니 그 모단 굿이 없더라고. 모단 굿이 없지. 애들이 나베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자꾸 이제 보내니까. 근데 지금 그 중대 애들이 시킨 곳을 앉아서. 그 악기에다 맞춰 전대 보면 아 영락없이 하더라니까 뒤집어지기잖아. 아니 저 이제 발표회 때 보니까 영락없이 지금이 같이 하더라니까. 지금이보다 더 잘해. 아주 목이 있으니까. 지금이보다 더 잘해. 지금만은 목이 좀 탁성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는 목이 좋으니까 아주 영락없이 하더라니까. 아니 굳은 상청 쓸 일이 없는데 상청 그래도. 안 써도 성음 자체를 성음 자체가 구성이 거금 10만원을 그때 그 함께 냈다. 식김도 구성이 있어야 들어가요. 여기 그거 가셨구만. 갔제 졸업 발표 때 갔제 가가지고 보니까는 조용하시 잠이 아주 거금 10만원을 냈다 그 가서 그림 들어없나? 그때 그 발표 때 뭔 작 저 영상 같은 거 안 찍어놨을까요? 그런 거는 또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찍어놨거든요. 학교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가인 씨한테 뭐를 제안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제조 국악을 안 했습니까? 송가인 씨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어가 이 물을 거슬러 고향으로 가댔기 송가인 씨 사실 노래 출발점은 어머니 구달 굿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굿을 넣자. 네 참가자 조건은 전국 노래자랑 이제 1등자. 제가 92년도에 이제 1등 했거든요. 여기도 전국 노래자랑. 예. 그럼 나는 안 돼요? 의상 담당 같은 거 하면 되지. 어떻습니까, 선생님? 좋겠네. 네. 그럼 굿이 되겠네. 우리 가인이가 왜 착하다는 것을 내가 아냐면은 내 우리 정기 공연 때 가인이가 오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인이를 부를 수 있는 그 돈 피를 못 줘요. 국악원 우리 그 공연이 예산이 그래서 가인아 너를 우리 정기 공연에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관객 동원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했으면 쓰겠는데 돈이 없다. 쩐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갈게. 그러니까 돈 없는 데야. 그러니까 그래도 갈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내 생각인데 가인이가 무명가수 시절 때 목포를 한번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 나 목포 공연 왔어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막 수업이 있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딸 친구인데 명색이 초대가수라고 왔는데 끝나고 나면은 지 그 의상가방 그런 꽂고 거기서 내려올 일을 생각하니까 안 되었길래 내가 갔죠. 일을 자쳐놓고. 자쳐놓고 이제 갔죠. 깜짝 놀래요, 가인이가. 아빠 문 열으세요.
아야 명색이 네가 초대 가수인지 니를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으면 쓰겄냐 그렇게 내가 왔다니까 얘가 감동해갖고 울더라고. 나 같아도 그래갖고 끝나고 와서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밥이라도 먹이려고 너가 선생님 학원으로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같이 가서 우리가 그때 게 저기 갈비 구워 먹었죠. 근데 돈은 가인이가 내버려. 오메! 빨라버렸어. 빨라버렸어. 우리가 밥을 우리가 먹이려고 그랬는데 지가 또 한 입 벌었다고 그놈으로 딱 쌉을 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식사를 대접하려는 마음은 먼저 있었어. 그때는 아직 무명 가수예요. 그때 무명 가수 시절에 그랬다고 지도 이제 이번에 아버지 마지막 공연이니까 내가 와서 빛내줄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모님이 정년을 하시는데 목포 국악원 정년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그래갖고 3월이었던가? 3월 아니 2월 20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로 그래서 합니까? 이게 연기를 하려는데 가인이가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이미 가인이가 온다고 이제 아주 전부 어깨가 이렇게 과장이고 어디 던지 발령 안 간다 간다. 발령 안 간다. 안 간다게 가인이 그러고 들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네. 이제 7월 30일 날로 하면 어쩔까요? 저기 퇴임을 이제 퇴임식 겸 7월 30일 그러지. 예, 퇴임식 겸 정기 공연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퇴임식을 그때 하면 어쩔까요? 그래서 2월 달이 했는데 7월로 하면 몇 개월 연장되잖아요. 퇴임이 내년으로 하면 더 좋죠. 내년으로 하면 더 좋죠 하고 일단 가인이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 그때 올 수 있는가 문제는. 근데 가인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체크해놨어. 어메. 물어보도 안 하고. 물어보도 체크해놨어. 안 하고. 7월 30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연락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여기는 뭔 요일입니까? 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네. 목요일. 오시려고요? 오시려면 제가 티켓을 점 지어놔야 돼요. 네. 우리 저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같이 가서 그 지금 엄청난 현장에서 우리 얼씨구를 한번 찍어보고 웬열 그거 괜찮네. 거기서 얼씨구 드디어 이제 가인씨를 가인이가 온다 가니까는 유아도 아버지 나도 가 나도 가 진시장 모두 싸고 오니까 남도민요 하는 애들이 송가인이가 돈을 안 받는다 할게 나머지도 다 돈 못 받아 돈 묻었네 굳었네 굳었어 아, 돈 벌어 그러네. 아따 돈 번 것이 아니라 묵을 것이 더 들어가요. 묵을 것이 더 들어가요. 해 한 접시건 전부 사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아도 오고. 유아도. 그래서 가인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날 사회자는 지정남 씨가 보면 되겠네. 아니, 아니, 아유, 일단 우리 표 세 개 꽉 집해 놓고 시작. 좋아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송가인 씨가 어려서도 남자 착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고 착하고 의리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송가인이가 그저 그냥 목회 이렇게 대답한 게 쉬운 건 아니야 저 익산에서 우리 후배가 선생님 백으로 선생님 백으로 송가인이를 한번 그 지금 저 익산에 초대를 하고 싶대 가인 막 한참 막 저 떠갖고 막 바빠 부르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글쎄요 내 맘대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속사 사장하고 이렇게 소속사하고 연결되고 매니저가 있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일단은 알아보면 이제 그랬는데 카인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고 왔더만 아야 이리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맘대로 못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으니까 네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한번 줘라. 네가 할 것 같으면 연락을 줘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 일단은 너하고 연결 이렇게 시켜주니까 한번 해라 그랬더니 해서 공연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 그 뒤로는 이제 몇 달 되어버려서 그냥 모르는데 그렇게 한참 바쁠 때는 그 가인이를 빼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렇죠. 아주 그리고 작년 막 저 미스터 트롯인가 막 떴을 때 막 저 전국 투어할 때 그 무대이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못 빼. 못 빼더라고 그래갖고 그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쪽 연결을 시켜줬는데 했는가는 몰라. 저기 그때는 이제 바쁘실 때라 송가인 씨가. 요새는 이제 코로나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은. 여긴 많이 수그러졌어. 좀 그 요새 공연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바쁘대요. 지금 뭐 방송 활동 많이 하고 CF 찍고 요즘 그런 데로 또 딴 쪽으로 바쁘대요 그쪽으로가. 아 저도 송가인 씨가 CF 방송 그래서 세주만 마시거든요 소주.
하지만 아이고 혹시 지금 이 시간 저기 영상 통화하자고. 네? 송가인 씨요? 네. 영상 통화하자고요, 지금. 네. 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연결 한번 해 볼까요?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송가인 씨 영상 통화 드디어. 어, 가인아. 지금 누구 선생하고 지금 얼씨구 한마당 거기 나왔어. 근데 니하고 저기 뭐지 영상 통화를 하려는데 안 된다. 아버지 제가 카톡을 한번 해볼게요. 카톡. 네. 오른쪽 파란 거. 아 확인. 여기야. 여기 확인. 누구 남매냐 덮보기 살아. 그 파란 거 예. 아니, 파란 걸로. 됐다. 누구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인아. 오다. 그래. 안녕하세요, 가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화 연결돼서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바쁘냐, 요즘? 아가. 네, 바빠요. 바빠. 요즘도 바빠? 그래, 바빠야 산이라. 방송이요? 요즘 방송 찍지. 아, 지금 방송하는 마이크. 방송. 하고 있어, 요즘? 공연은 없고, 이제 방송이 많고, 야, CF로 돈다 이렇게 긁은다고. 요거 난리 끝인데, 지금. 형님, 요리도 돌려보세요. 아야. 자. 보이냐? 여기 봐라. 누구? 여기. 나도 보여? 오냐, 오랜만이다. 그래. 그래, 몸 조심하고. 그래, 그래. 그래. 가인 씨, 혹시 얼씨구당 자주 보세요? 네, 유튜브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비슷하게 들어가거라, 화이팅. 언능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선생님 덕대. 우리 드디어 만나버렸어. 박금희 선생님하고 정원 네. 선생님 오시니까. 그러지. 야. 달라 그러. 우리 메시가 네.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옛날에는 목포 오거리가 좀 시끄럽어. 못 지나다니까. 못 지나갔어. 왕년에 오거리에서 좀 검점 씹었잖아. 나 텔레비전 나가서 말 못한디. 입담이 없으시다. 입담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그냥 또 이렇게 말로 끝내기가 영. 네, 뭐. 선생님이 육자배기나 흥타를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 박사님 한번 그래. 좀 아이고 한번 아이고 내가 잡을게 내가. 갔다 내가 할게 내가. 난 북 잡은 지가 내가 한 50년 됐다.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거라 해.
대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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